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의 안지원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번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에 저희 연구과제를 이렇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실내공기를 이제 개선하는 실내공기에 대한 부분 이제 중에서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청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실 이제 어머니들도 이제 많이 여기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는데 청소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청소를 한다는 게 어떤 지저분한 거를 제대로 정리정돈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청소만 제대로 잘 진행해준다 하면은 실내 공기도 질도 개선을 할수 있다는 부분이 저희가 이번 연구 과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결론을 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청소도 뭐 이제 저희가 사실은 실내 공기를 이제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뭐 공기청정기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사실 청소만 저희가 꾸준히 진행을 해도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그 청소를 주제로 해서 발표할 내용은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진공청소기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밀대청소기, 정전기 이용해서 청소하시는 그 밀대청소기 이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청소를 진행을 해보았고요. 이 청소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그 미세먼지, 그 실내 공기의 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대인들은 그다 아시다시피 사실 그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2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거의 한 80에서 90% 해당됩니다. 뭐 집에서 잠을 자는 시간이며 아니면은 회사나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하는 시간이며 즉 실내 공기에 대한 영향을 아무래도 바깥 공기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점점 더 실내 공기에 대한 부분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표했지만 실내 공기 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망자가 연간 280만 명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내 공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오염원으로서 우리 인체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세집 증후군 이러한 다양한 실내 공기 오염원으로서 이제 인체에 영향을 이제 많이 받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 물질들에는 이제 뭐 포름알데하이드나 뭐 VOC 등 다양한 오염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미세먼지 요즘 미세먼지가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는 이미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실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아주 이렇게 존재하는,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오염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특히 공기 동력학적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아주 미세한 직경을 가지고 있는 이 초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폐암 위험이 45% 증가한다는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즉, 이 미세먼지에 의해서 인체에 그 발암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더 미세먼지를, 실내의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먼지는 사실 뭐 이제 그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뭐 입자가 큰 먼지들은 사실상 뭐 이제 코나 아니면 코의 점막 등에 의해서 이미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가래라던가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코에서 이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쉽게 배출이 됩니다만, 죄송합니다.
직경이 5 마이크로미터 이하, 즉 PM10이나 PM2.5에 해당되는 그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들은 아주 그 입자가 작기 때문에 사람의 기관이나 기관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또한 이게 기관지까지 도달했을 경우 사실 몸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사람 몸에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그 폐 계속 그리고 폐포까지 예를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의 PM1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들은 폐포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사실 그 폐암을 일으키는 그 유발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그 미세먼지 그런 초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돼요.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가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그런 청소라는 행위가 과연 이런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한 연구는 보시다시피 우선은 밀대 청소기랑 진공 청소기 이 두 개를 이제 청소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실내 공간에 그 오염 물질의 그 PM10과 PM2.5의 오염 물질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두 달 동안 장기간 좀 이제 저희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의 성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함으로써 그러면 이 실내 공기에서 발생된 이 미세먼지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이 된 건지를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자 하였고, 그래서 이런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청소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청소 방법인지를 제가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희 연구 내용은 우선 청소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간을 그 방 안의 공간을 이제 높이별로 저희가 측정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이 실내 공간에 높이별로 미세먼지의 농도가 어떻게 다른 분포를 하는지 저희가 먼저 1차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공 청소기와 밀대 청소기에 따른 그 농도 변화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저희가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과연 그럼 농도 차이가 실내 공기질의 미세먼지 농도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예,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외 미세먼지 실내 공기질의 이제 저희가 그 실내 공기질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과 동시에 같은 시간 같은 시기에 실외 미세먼지도 저희가 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미세먼지와 실외 미세먼지와의 그 비교를 통해서 과연 오염원이 어떤 것인지 그런 입경 분포와 단일 입자 분석 결과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실험을 한 장소입니다. 이 실험 장소는 저희 연구원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네, 그 거주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방 두 군데다가 다음과 같이 실험 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닥에 이제 실험 장치를 하나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한 80cm 정도 되는 높이, 그다음에 한 1.5m 약 2m에 대해 높이에 해당되는 높이에 저희가 각각 그 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24시간 연속적으로 그 미세먼지의 농도를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룸비도 동일하게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룸비에다가는 각각 측정기마다 그 오염물질 농도 간에 그런 오차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교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정 장치도 같이 예, 설치를 해서 저희가 그 측정기마다의 그런 그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예, 실외에다가도 다음과 같이 측정 장비를 설치를 함으로써 실내와 실외의 그 미세먼지의 그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실험에 사용한 그 측정 장치입니다. 그래서 측정 장치는 다음과 같이 그 광산란법을 사용한 측정 장치를 사용을 하였는데, 이 측정 장비들에 대한 그런 서로 간의 오차를 교정하기 위해서 베타선 측정법인 베타레이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모두 서로 교차 캘리브레이션 교정을 통해서 그 오염 물질들 간의 농도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 미리 검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 이제 연구원들이 그 실험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전기를 유도를 해서 그 먼지를 포집하는 밀대 청소기와 그다음에 이제 진공 청소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동일한 시간대에 청소를 이제 꾸준하게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측정기를 가지고 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과 함께 이 오염 물질 PM10과 PM2.5에 과연 어떠한 그 PM10과 PM2.5가 어떠한 그 분포를 그 얼마만큼의 그 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입경별로 얼마만큼의 오염 물질이 그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그것을 이루고 있는 조성 물질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필터로 그 임팩트 캐스케이드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입경별로 저희가 입자들을 포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필터로 먼지를 포집을 해서 저희가 그 비율들을 구성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실험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실험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높이별 미세먼지 농도 변화입니다. 먼저 밀대 청소기에 대한 결과인데요. 우선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예, 위쪽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PM10의 농도 변화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PM2.5의 농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순간적으로 그래프가 이제 농도가 튀는 이 시점이 저희가 청소를 시작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즉 이제 청소를 시작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제 농도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바닥에 잘 가라앉아 있었던 그런 PM10이나 PM2.5 오염 물질들이 이제 청소라는 행위를 통해서 비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보시면은 아무래도 높이가 낮은 바닥에 가까운 부근에 오염 물질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80cm 정도 되는 이 높이까지 농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고 PM2.5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낮을수록 오염 물질 PM10과 PM2.5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좀 높은 상층부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좀 낮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험을 한 저희가 30분 이내로 이제 종료를 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집에서도 이제 청소를 하실 때 한 30분 정도 이제 청소를 하시게 되는데, 저희도 이제 동일하게 한 30분 이내로 실험을 종료를 했습니다. 청소를 종료를 했습니다. 청소를 종료하고 나서 저희가 계속 농도 변화를 확인을 했는데 한 1시간 이후부터 이제 점점 농도가 낮아지고 한 2시간 정도부터 또 농도가 다시 낮아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비산됐던 먼지들이 다시 또 가라앉는 그런 이제 경향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진공 청소기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는 밀대 청소기였다면은 이번에 보여드리는 이제 그래프는 진공 청소기인데요. 진공 청소기 그래프는 조금 밀대 청소기와는 조금 다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들쑥날쑥 좀 이렇게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농도가 급격하게 높게 치솟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농도도 밀대 청소기에 비해서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이제 좀 저희가 추론을 하기로는 아무래도 청소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청소기가 강력한 흡입력으로 공기를 빨아들이지만 반대로 청소기 뒤편으로 그만큼의 공기가 배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출되는 바람에 의해서 바닥에 그 존재됐던 그 먼지들이 다시 재비산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 밀대 청소기를 미는 것보다는 그 진공 청소기를 사용을 했을 때 미세먼지들이 방 내부에 부유하는
비산되는 양이 더 많게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청소가 끝난 이후에도 또 재비산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PM2.5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진공 청소기를 사용을 했을 때도 높이가 낮은 부분에서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높이가 높은 상층부에서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그러한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장기간 밀대 청소기랑 진공 청소기를 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면서 오염 물질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추이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밀대 청소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1주차 이제 청소를 진행을 했을 때의 농도입니다. PM10과 PM2.5 모두 밀대 청소기를 사용을 하였을 때 농도,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청소를 시작한 시간입니다. 청소를 시작한 시간대에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진공청소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하지만 진공청소기에서 좀 더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PM10과 PM2.5의 이 최고 농도의 차이를 확인을 했을 때 이 밀대청소기가 진공청소기에 비해서 이 최고 PM10과 PM2.5의 그 농도 차이가 좀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조대입자, 그러니까 그 PM2.5 초미세먼지가 아닌 미세먼지의 그 비산율이 아무래도 진공청소기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좀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를 끝낸 후 1시간 후, 2시간 후를 지났을 때 이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비산됐던 먼지들이 다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동일한 그래프를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부분들이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주차입니다. 2주차 때도 저희가 이제 청소를 시작한 시점에서 이제 그 농도 변화를 봤을 때 농도가 아무래도 이제 청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1주차에 비해서는 농도가 좀 저감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 농도 차이도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진공청소기를 사용을 했을 때도 농도가 청소를 시작했을 때 급격히 농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최고 농도 차이가 기존 1주차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분명히 먼지가 비산이 됐기 때문에 청소를 했을 때 먼지들이 비산이 됐기 때문에 농도가 순간적으로 많이 증가돼서 나타나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청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청소를 했을 때는 기존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줄었다는 거죠. 즉 실내에 있었던 오염물질, 미세먼지의 농도는 청소를 안 했을 때보다는 청소를 했을 때 그래도 저희가 제거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결과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차 그 농도 결과를 보시면은 계속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3주차 때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점점 이제 이 최고 농도 차이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단지 밀대 청소기가 진공 청소기에 비해서는 최고 농도 차이가 좀 더 적었습니다. 그 말은 미세먼지의 비산을, 그러니까 그 비산을 시키는 미세먼지를 비산시키는 율이 아무래도 진공청소기보다는 적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먼지를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진공청소기도 먼지를 제거를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진공청소기의 특성상 바람, 강한 바람에 의해서 그 먼지가 비산이 되는 율이 많기 때문에 밀대 청소기에 비해서는 먼지를 제거하는 율이 조금 상대적으로는 더뎠습니다. 그래서 그 밀대를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미세먼지가 좀 더 빠르게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4주차 때도 점점 미세먼지의 농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주차까지 저희가 계속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점점 최고 농도 차이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농도도 앞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잘안 보이는데. 앞서는 저희가 1주차 때는 거의 15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까지 농도가 올라갔었다면 저희가 꾸준히 청소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농도가 거의 5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까지 농도를 낮출 수가 있었고 계속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9주차 때는 상당히 요거는 저희가 진공청소기가 왼쪽으로 가 있었네요. 네. 이 뭐, 즉, 이 밀대 청소기를 가지고 저희가 청소를 했을 때는 상당히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즉, 저희가 청소를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먼지가 비산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청소를 계속 진행을 한다면은 미세먼지, 실내에 존재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저감을, 제거를 할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었고 특히 미세먼지 중에서 초미세먼지보다는 미세먼지, 즉 PM10 이하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조금 더 청소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를 그 PM10과 PM2.5의 차이, 이 최고 농도와 이 최고 농도 차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장시간 동안 이제 그 농도 추이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그 청소가 그래도 우리 실내 공기, 그방 내부의 공기, 그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이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판단을 하였는데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밀대 청소기를 사용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과연 농도 비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비교를 했는데요. 왼쪽 편에 있는 그래프는 계속 꾸준히 청소를 한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청소를 하다가 이제 청소를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를 안한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비교를 봤을 때 이제 계속 그 저희 연구원이 거주를 한 곳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활동에 의해선 약간의 농도들이 순간적으로 농도들이 튈 수는 있습니다만 꾸준히 청소를 진행한 곳에서의 그 미세먼지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청소를 안한 곳에 비해서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가 PM10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PM2.5에서도 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그 청소기를 통해서 우리가 청소를 통해서 미세먼지의 그런 저감을 어느 정도 우리가 효과를 볼수 있겠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달 동안 이제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그 데이터를 한번 이제 추이를 그려보았는데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연구를 한그 실내 공간의 오염 물질 PM10과 PM2.5의 그 농도 변화입니다. 그 결과 청소를 이제 저희가 꾸준히 진행을 한 결과 농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PM10이든 PM2.5든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좀 특이하게 본 것이 PM2.5 결과입니다. PM2.5 결과를 보시면 여기 보라색으로 표현이 된게이 실외, 즉 외부의 PM2.5 농도인데요. PM2.5 농도가 실내 PM2.5 농도가 실외 PM2.5 농도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PM10은 실외가 좀더 높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초미세먼지로 불리는 PM2.5, 그러니까 저희가 더 인체에 해를 많이 끼치는 PM2.5의 농도를 저희가 이 기간에 비교를 했을 때 실내 PM2.5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은 실외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PM2.5의 농도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즉, 어떤 실내 공간에서 무언가의 오염원에 의해서 PM2.5의 농도가 증가했다는, 발생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좀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갖고 한번 실내와 실외의 PM10과 PM2.5의 그런 이제 미세먼지의 입경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위 두 개의 그래프가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한 방 두 군데 이제 입경 분포이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실외에 저희가 이제 입경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실내 입경 분포를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 초미세먼지인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초미세먼지인 PM2.5 이하의 PM1에서 2.5 사이에 이 미세먼지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2.5에서 5 마이크로미터에서 10 마이크로미터에 해당되는 미세먼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실외 입경 분포를 보시게 되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즉 10 마이크로미터 이상 즉 거대 입자죠. 이러한 입자가 큰 오염 물질들이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실외보다 실내에 초미세 먼지의 입경 분포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즉 초미세 먼지의 위험성이 오히려 실외보다 실내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입경 분포뿐만 아니라 한번 이 오염 물질들을 저희가 포집을 해갖고 SEM이라고 하는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어떠한 성분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PM10의 실내 공간 A에 이제 그 PM10에 이제 그 포집되어 있는 물질들을 저희가 분석한 결과인데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딱 보시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가닉이라고 나와 있는 유기물질들은 사실상 이 외부에서는 흔히 검출되지 않는 유기물들입니다. 반면에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광물에서 발생될 수 있는 뭐 이산화규소라든가 뭐 탄산칼슘이라든가 이러한 성분들은 이제 토양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컨더리 나이트레이트, 세컨더리 설페이트 이 성분들은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2차로 생성되는 에어로졸입니다. 그래서 이 2차로 생성되는 에어로졸은 보통 실내보다는 실외, 외부 공기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오염 물질들의 그 조성들을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실내에서 발견된 그 물질들 입자들을 분석을 했을 때 실내에서는 이 오가닉 물질들 즉 수용성 유기 물질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 PM 그 룸 A의 초미세먼지 PM2.5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 세컨더리 나이트레이트는 사실 좀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룸 B에서도 이 수용성 유기물인 이 오가닉 성분들이 좀 높게 나타난 반면에 세컨더리 나이트레이트 성분들은 좀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 비교 결과로 이 실외 입자 물질들의 주요 물질들을 보시면 외부 공기입니다. 외부 공기의 그 비율을 보시면은 오가닉 성분들이 상당히 비율이 낮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그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들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실 저희가 이 실험을 하면서 환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적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환기에 의해서 청소에 대한 영향을 저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환기 부분은 사실 많이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청소만으로 저희가 이 오염 물질들을 제거를 한 건데요. 보시게 되시면은 이 오가닉 성분들이 적다는 거는 즉 실내에서 오가닉 성분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는 즉 외부 오염 물질이 들어와서 PM10이나 PM5.5의 그 농도가 증가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실내에서의 어떤 오염원에서 발생이 됐다는 거고 저희가 가장 그 이 실내 공기의 그 주요 오염원으로 볼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취사였습니다. 우리 앞에 그 이은구 박사님께서도 그 취사, 조리에 대해서 그 미세먼지 발생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요리 취사를 통해서 그 초미세먼지가 발생을 함으로써 이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것도 이제 초미세먼지 무소유 물질들을 보시면은 이 오가닉 성분의 비율을 낮은 대신 세컨더리 나이트레이트 비율들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실외 공기와 실내 공기의 이 조성 비율이 다름을 확인을 함으로써 아, 발생원이 외부에서의 물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실내에서 발생한 물질들이 실내 공기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우리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결론을 내린 거는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이제 결론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쫙 써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청소가 이 실내 공기질에 특히 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을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진공청소기든 밀대청소기든 청소를 꾸준히 진행한다면 실내 공기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환기가 어려운 예를 들어서 환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실내 공기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뭐 황사가 있다거나 외부의 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사실 저희가 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것보다는 미세먼지를 비산을 좀 적게 하는 밀대를 통해서 청소를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실내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청소가 실내 공기에 오염 그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실내 공기와 실외 공기의 조성과 비율이 그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그리고 실내 공기의 PM2.5 농도가 실외보다 높게 나타나는 걸 확인을 했을 때 사실 실내 공기의 오염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대처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는 이제 여기 학생 연구원들이라서 뭐 다양한 활동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요 오염 발생 활동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리였습니다. 취사였는데 이런 요리를 할 때 좀 더 환기를 잘 한다던가 환기 팬 후드를 좀 더 잘 사용을 한다던가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잘 사용을 해서 청소와 함께 적절히 잘 사용을 해서 그런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겠다. 그래서 실내 취사 행위가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높이는 데 좀 더 그 연관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은 청소가 도움이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청소를 하는 게 좋은가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린다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청소를 하시면은 사실은 순간적으로 밀대든 진공청소기든 순간적으로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식사 시간을 최대한 좀 피하시거나 왜냐면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사람이 뭐 입을 많이 벌리게 되거나 즉 이렇게 공기를 좀 더 이렇게 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노출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사 시간을 피해서 적어도 1시간 이상 전후를 피해서 청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를 했을 때 높이에 따라서 오염 물질의 농도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바닥 쪽의 농도가 높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 보통 이제 1m 이하의 그 높이에서 농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아무래도 이게 영향이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조금 그 청소기라던가 이런 밀대 청소를 할 때 그 근방에 최대한 좀 피하게 예, 피하 그리고 아이들 막 청소기에서 막 저도 애를 키우는 엄마입니다만 청소기에서 막 바람 나오면은 막 재밌다고 막 가서 막 만져보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예, 요즘 뭐 청소기 내 뭐 헤파 필터 해갖고 뭐 필터들도 내장되어 있지만 사실 그게 뭐 99% 뭐 제거를 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아주 초미세먼지들은 그대로 통과가 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들이 뭐 그 근처에 좀 가지 못하게끔 조금 뭐 이렇게
막는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노약자분들,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거나 할 때 그런 청소 같은 행위는 좀 최대한 삼가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청소를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저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청소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